Thank you.
가장 어려운 걸 했는데 관중들이 없어요. 이게 좀 쉬운 걸 해줘야 되겠네. 그러니까 아까 예, 찢어진 것 같은데 좀 붙여주셨어요? 좀 유명한 걸 해야 좀 사람들이 보이겠네. 뭐 예. 뭐 그냥 이상한 소리만 내고 그러니까. 예. 제가 그래도 서울에서 곡을 데뷔를 했네요. 관중은 없어도. 아, 너무 멋있었어요. 네, 예. 곡을 멋있었어요. 네, 지하철은 마치거든요. 사람들이 하고 오는 결론이 5분 내지 이상은 못 듣는 거예요. 이게 빠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없구나. 네, 네. 지하철은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는 시간에 맞춰서 오잖아요. 네, 맞아요. 맞춰서니까 장기간 이렇게. 네,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. 대개 10분 전, 20분 전 빨리 아니, 오면. 아니, 국철도 여기 타지 않아요. 여기는 국철도. 국철 여기 타면은. 네. 대충 사람들이 30분 여유를 갖고 오잖아요. 근데 그거 이제. 예, 아니, 아니, 계속, 아니, 아니, 계속, 예,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.
Thank you.
됐습니다. 연말에 할까요? 예, 해주시면. 아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용산역에서 길거리 연주 첫날을 시작했습니다. 오늘 사실 안에서 뭐 참 에어컨 나오고 좀 시원한 데서 하려고 했는데 쫓겨났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입구에서 그래도 여기 다행히 좀 방호벽이 있어서 그런지 좀 잘 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는 그런 아주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았어요. 여기는 합법적으로 저희가 언제든지 연주할 수 있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실내만 안 된다고 합니다. 이제 앞으로 또 대전, 대구, 부산 또 다음 주 광화문 월요일에서 그때 여러분 찾아뵙기로 하고요. 감사합니다. 여기 마치겠습니다.